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금호석유 되겠고요. 코드번호 011780 되겠습니다. 자, 오늘 6월 28일 오후 1시 39분 지나고 있고요. 현재 5.79% 228,5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 이게 얼마 만에 정말 큰 양봉입니까? 아, 정말 감회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금호석유 지금까지 너무 지지부진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야, 이건 정말 크게 상승이 나오네요. 안 그래도 지금 금호석유 뭐 라텍스 증설 이런 것부터 정말 여러 가지 것들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금호석유가 그 목표가 계리율 면에서 굉장히 컸습니다. 계리율 차이가 거의 2위였거든요. CGN 다음으로. 근데 지금 오늘의 이 상승이 좀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불안하거든요. 아, 이게 지금까지 진짜 우리 주주분들 고난과 역경이었을 거예요. 특히 이쪽에 굉장히 많이 지금 몰려 계실 텐데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주가 만약에 오늘부터 오른다고 하면 저는 40만원 보거든요. 30만원 절대 아니고 40만원 봐요. 40만원. 네. 40만원 보고 오늘부터 계속 올라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입니다. 지금 뭐 제가 하루 이틀을 언급해드린 것도 아니고, 이 종목 굉장히 저평가다란 말 정말 뭐 입에 닳도록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쵸? 입에 닳도록 해드렸던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수익이 난다면 어떤 종목들보다 좀 크게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뭐 요번에 2분기 실적 자체도 너무 좋고 3분기 4분기도 괜찮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이쪽 섹터로 매수세가 전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좀 답답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금호석유가 갖고 있는 어떤 모멘텀 자체는 사실 쉽게 규정 지을 수는 없는 어마어마한 지금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죠. 뭐 피크아웃 우려가 있어도, 그러니까 피크아웃 우려가 있어도 다들 목표가가 한 40만원 선 이상이거든요. 일단 2분기에도 컨센서스가 대폭 상회하는 기록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주요 품목으로 라텍스 있죠. 그리고 뭐 SBR, BPA, 뭐 에폭시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고무에 들어가는 것들, 고무 종류들이 다 됩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일단 6천억 정도 나왔는데 2분기에도 거의 뭐 8천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스프레드 강세가 계속 이어졌어요. 스프레드가 뭐죠? 스프레드라고 하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영업이익이 이거 마진이 많이 남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진 많이 남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엔비라텍스 시향도 뭐 조금 부진하지만 실적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어쨌든 매출로 수익을, 기존의 영업이익을 다 메꿀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으로만 봤을 때 금호석유 올 한해 정말 그 시장을 좀 많이 놀래킬 만한 상승폭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언제 상승폭이 갑자기 크게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오늘 5% 정말 많이 오르는 겁니다만 이거 작죠. 저는 작다고 봅니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최근에 뭐 음봉이 또 떠주면 또 땡큐거든요. 저는 눌릴 때마다 좀 이거 20만 원 초반대가 정말 매수 기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꼭이 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외국계 레포트가 나와서 뭐 목표가 하향한다 이런 것들, 그거 다 말장난입니다. 솔직히 맨날 그래가지고 주가 떨구고 그거 이제 하루 이틀 당하나요? 이제는 안 당할 때 됐죠. 진짜 이제는 안 당할 때 됐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그런 거 속지 마시고 조금 마음 편하게 가지시면서, 주가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외국계 매도 레포트는 그렇게 애들이 매도 세게 치고 나서 다시 담습니다. 오늘 아마 외인 들어왔을 거예요. 무조건 양매도입니다, 오늘 금호석유는. 그런 농간에 너무 휘둘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아, 금호석유는 10만 주 넘었죠. 외인 수급량이 10만 주가 넘었고, 제 생각에는 이거 지금 오늘부터 외인 꾸준히 만약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오늘 아마 연기금도 들어왔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죠? 연기금 들어오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 25만 원대까지만 올라가면 진짜 공매도에서 비상이거든요. 다시 외인들이 팔 건데 이때 25만 원 선을 뚫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매 세력이 어디에 많이 붙어 있는지가 중요하겠지만 23만 원 이상 뚫어주고 24만 원, 25만 원 가면 아마 쇼 커버링이 들어올 거예요. 지금도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근데 너무 급하게 또 갑자기 막 날아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좀 천천히 바라보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까지 갈 길이 멉니다, 금호석유. 아직까지 갈 길이 멀고, 내일부터 꾸준히 상승 나와도 이상하지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분할 매수 아니면 매수 후에도 조금씩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지면 내가 더 산다는 개념으로 다가가시길 빌면서 오늘 영상 이만큼 할 건데 꿀팁 좀 드려야죠. 자,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 꼭 검색해 보시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오른쪽에 여기 카카오톡 표시 있죠. 이거 누르셔 가지고 이렇게 스텝대로 가시다 보면 저희 카톡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무료로 추천 좀 드리거든요. 이런 거 한번 잡으셔서 수익 내보시길 빌면서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호석유 영상을 거의 뭐, 얼마나 찍었지 제가? 3개월이 넘은 것 같아요. 3개월이 뭐야? 한 5개월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6개월인가? 어쨌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고, 정말 좋은 기업을 넘어서 올해는 정말 사고 칠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